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니터는 그 삼성의 싱크마스터 927MB CRT 완전 평면 모니터예요. 이때까지는 TV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우연치 않게 구하게 된 그런 이제 모니터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CRT 전성기 시절에 나오던 그런 90년대 초중반 후반에 나오던 그런 볼록한 CRT 모니터는 아니고 2000년대 초중후반에 이제 사용이 됐던 그런 완전 평면 모니터예요. 이거를 제가 PC에 물려서 디스업 단자만 있고요. VJ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는 뭐 1024? 768 해상도에 주사 16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브라운관 자체는 완전히 블랙 브라운관이고요. 핑크쿠션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고 이제 밝기는 아무래도 TV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쨍한 면은 좀 없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름 즐길만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CRT TV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 이제 도스 게임 한번 돌려보면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신품이었으면 이거보다 밝기가 조금 더 밝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CRT 모니터들은 그 TV보다 보통 밝기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품이어도 그 뭐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해상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동 테스트 드라본 게임은 이제 대항해 시대 2 코웨이 명작 게임이죠. 한번 돌려보고 있어요. 이거 게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조금 안 보이는데 약간 땡겨서 볼게요. 휘밀리는 뭐지? 예전에는 요 CRT 시절에는 삼국지 뭐 4, 3, 대항해 시대 2, 프린세스 메이커, 윤궐전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절에는 저는 이제 삼성의 그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매직 스테이션 아니구나 알라딘이라고 486DX266 이었나 그 모드를 썼었어요. 94년도인가 썼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전용 칼라 모니터랑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가 있었고 제가 이제 추가로 사운드 블래스터 사운드 카드랑 CD룸을 사서 이제 장착을 해서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거랑 워크래프트 2 이런 것들을 디아블로 이제 1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절에 나온 게임들이 4:3 비율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CRT 모니터 구해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CRT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FPS 하려고 반응 속도, 인풋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CRT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뭐 TN 패널 말고도 IPS나 VA 패널도 주사율이 360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는 잘 찾지 않는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CRT도 모니터가 굉장히 좋은 거 많죠. 고가의 모니터들도 있어요. 에이조나 뭐 소니 모델들 아니면 넥이나 뭐 델, HP 이런 데로 나오는 그런 명기 CRT들도 있고요. 삼성이나 뭐 LG에서 나온 것들도 사용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상태가 좋을 건데 요새는 이제 구하기 쉽지 않겠죠. 이 게임은 그냥 시뮬레이션 뭐 SRPG? 는 아니고 RPG 이런 게임이라서
바로바로 색감을 좀 확인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른 게임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많이 해보셨겠죠? 예전에 이제 최고 인기작이었던 타이터스의 고인돌. 그리고 제작사가 아마 망했을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뭐 폭스 고인돌 시리즈. 이렇게 재밌게 생각이 나네요. 이 게임 잠깐 해보면서 어떤 화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니터를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데 촬영하는 거에는 ISO 좀 높을 때 살짝 더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약간 좀 더 어두워요. 코드라고 적혀 있는 그게 이제 꽉 차야 이제 스테이지 클리어가 가능해요. 다 먹으면 또 먹으러 여기 와야 돼요. 가시에 찔리면 아까처럼 한 방에 죽죠. 여기 이제 버스 회골 표시 있는데 끝까지 가면은 다른 곳은 이제 루프 이동이 돼서 아이고 죽었네. 끝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채웠으니까 조금 먹고 이제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씨, 뭐야 이 시간. 오케이, 먼저 또 부족. 이제 다 채웠네요. 그래도 이제 깨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일단 온 것 같아요. 도스 일단은 사실 굉장히 쉬운데 지금 촬영하면서 알아보니까 LCD에서 하다가 CRT 모니터가 좀 느낌이 옛날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6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보스 그리고 1번부터 쉬우니까. 윈드로는 이 정도까지 해보고
사드 게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자 해볼게요. 최고 인기 게임이죠. 예전에는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허큘리스 모니터였었는데 그 물약이 독약 색깔하고 포션 색깔하고 달라서 구분을 못해서 막 죽고 그랬었죠. 이 정도까지 하고 올라가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꼼수죠. 컬러 모니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야, 여기 다 부서지냐. 오케이. 이거는 그 두기님 도수 게임 런처로 구동하는 거고요. 아마 실제 구동은 그 도수 박스로 될 거예요. 그 모니터는 그 스피커가 있는 모델은 아니고. 메뉴 누르면은 색 온도나 이런 것들 몇 가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밝기라는 걸 최대로 한 이유는 연식 때문에 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거고요. 색 온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sRGB를 ON으로 해두면은 그 색 온도나 이런 밝기 조정 같은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크루시아를 좀 더 해볼게요. 하고 이번에 이렇게 가시는 살살 지나가면 안 질리죠. 이렇게 하고 매달리는 거는 시프트로. 이거 탱 한번 막는 거는 방향키를 위로 하면 돼요. 이거 안 밟고. 이놈은 약간 더 세요. 색깔 다른 거. 그래도 뭐 어렵진 않고. 오이씨, 이게. 저 색깔의 권력은 먹으면 안 돼요. 피깐깐 달아요. 여기는 전부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앞쪽을 압박을 해야지. 여기 한번 하고. 오케이. 아, 이거 오래돼서 길을 까먹었는데? 맞나? 온 김에 그럼 하나 먹고 가자. 이거는 좀 세 칸짜리가 네 칸 되는 거였나? 이런 거 좋아. 여기 맞게 온 것 같아요.
안 열렸네? 그래? 반대쪽 넘어가서 열려야 되나? 스테이지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안 나, 어디가?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자는 마무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만 딱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은 안 돌려보고 그냥 화면만 한번 영상 촬영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루벤지 게임 최고 명작이죠. 원숭이 섬의 봄의 1탄입니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